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영학과 세부 전공 로드맵에 대해 알려드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18학번 오시영, 20학번 장시영입니다. 경영학과 전공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경영학과의 교수님과 학생이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연세 경영 전공 로드맵인데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는 여러 전공 수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경영학과 전공이 몇 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아는 학생 있나요? 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전공은 다섯 가지의 세부 전공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답입니다. 시영 학생이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아직 새내기라 경영학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 세부 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집중해 주세요. 먼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세부 전공은 마케팅, 매니지먼트, 재무, 회계, ODI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케팅은 잘 알아요.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아닌가요? 경영학 전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세부 전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영 학생이 잘 알고 있네요. 획기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마케팅인 만큼 마케팅 수업에서는 다양한 조모임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이런 마케팅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와! 마케팅 수업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시영 학생, 그럼 혹시 매니지먼트 전공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매니지먼트, 전반적인 기업 운영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니지먼트는 조직과 조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으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까지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는 이런 매니지먼트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의 수진님을 보고 멋진 CEO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럼 매니지먼트 수업을 꼭 들어봐야겠네요. 지금부터는 재무에 대해 교수님! 친구들이 경영학과라고 저만 보면 주식 잘하냐고 물어봐요. 대체 언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 좋아. 잘 물어봤어. 이 재무에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 재무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투자나 보험도 이 재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여기서 배울 수 있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이러한 재무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우와! 얼른 재무 수업을 듣고 주식 왕이 되고 싶어요. 자, 다음은 회계야. 회계는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담은 과목이야. 투자자에게 우리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투자해주세요. 경영자에게 우리 이렇게 지금 회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 뭘 알려준다는 거죠? 매일매일 기업이 하는 활동을 재무제표라는 틀에 맞춰서 이를 정리하고 제공해준다는 거지. 아, 이해됐어요. 기업이 매일 자기가 한 일을 일기에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이런 회계 과목들이 열리고 있어. 마지막 세부 전공은 ODI입니다. 요즘 IT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적 도구들을 활용하는 ODI라는 과목이 경영학과 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시영 학생, 혹시 ODI라는 과목에 대해 들어봤나요? 네, ODI는 Operation Management, Decision Science,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세 가지의 세부 전공으로 나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네요. 먼저 Operation은 기업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Decision Science, 경영과학이라고도 불리는 과목입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리적 도구들에 대해 배우는 학문인데요. 엑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목입니다. 이 밖에도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 심화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짠! 어때요? 경영학 전공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아직 저학년이라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느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지 생각이 불명확한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해요. 고학년이더라도 전공 수업들을 천천히 듣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